영등포구가 8월 한 달간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복지지원정비 및 공유 활성화 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는 복지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일제조사, 등록, 현행화, 목록화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으며 지역 내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복지자원 정비는 복지자원과 관련된 구청,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직접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복지자원을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으로 구분해 각각 산재된 복지자원을 통합했습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수요 대비 부족한 신규 자원을 집중 발굴하고 기존에 등록된 자원은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